7시가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출조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늦어서 지금 8시가 벌써 다 됐습니다. 8시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 12번 교각, 11번 교각 사이 이쪽으로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주 나오시던 조사님들 요 며칠 한 5일 정도 흑석동 쪽 포인트 가셔가지고 그쪽에서 좀 장어를 많이 잡으셨다고 합니다. 예, 우리 조사님들이 조언해 준 바로는 요 포인트에서 하구 쪽으로 치면 효과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네요. 네, 오늘은 키우던 피트에서 지렁이하고 땅강아지 두 마리, 또 한 녀석은 또 여기 있네요. 두 마리, 이렇게 두 마리 가지고 나왔습니다. 바로 이 녀석들 바로 끼워서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날개도 띄고 머리 뗐습니다. 머리 떼고 몸통만 딱 달았습니다. 몸통만 달아서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람이 하류 쪽에서 상류 쪽으로 꽤 불고 있는데 오늘 제가 급하게 준비해서 나오다 보니까 방울을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입질을 어떻게 봐야 될지, 이거 껌껌해지면 입질 볼 수 있는 뭐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이건 방울이 없는 거 여기 현지에서 주워서 달았습니다. 입질을 어떻게 봐야 될지, 뭐 오지도 않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오면 끌고 들어갈까요? 제발 그래주기를 기대하면서, 예, 조사님들 응원해 주십시오. 9시가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 옆에 나온 조사님이 직접 만들어 오신 감자전 주셨는데 정말 맛있네요. 예, 물론 막걸리 옆에 지금 있습니다. 같이 먹으니까 정말 맛있는데요. 부사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방울도 없고 지금 케미도 안 가지고 나와서 급하게 나오다가 방울을 빠뜨리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대끈만 지금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발 소식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조사님들 한 대를 더 채비를 해서 3대를 던졌습니다. 던지는 과정에서 저 위에 있는 저 콘크리트 저기다 때려가지고요. 채비가 망가져 다시 했는데 오늘 저녁 정도만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딴짓 안 하고요. 열심히 하면 아마도 올여름 6월, 7월 달에는 6월 다 갔으니까 7월에는 그래도 장어 구경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이제 10시를 향해 10시가 넘어가고 있네요. 11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주변의 조사님들도 이제 접고 들어가신다고 하십니다.
장마전선이 올라오고 있어서 상어들이 지금 안전한 구역, 그러니까 물살이 세지 않은 곳으로 피신하고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뭐 대표적인 자리가 여의도 마리나 그 보트 선착장 근처 그쪽하고 뭐 이런 곳으로 이렇게 아마 속된 말로 그냥 짱 박힌다고 하시는데 당분간 그러니까 장마가 올라와서 물이 뒤집히기 전까지는 이렇게 좋은 뭐 입질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저도 이만 접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사님들 건강하십시오.